아, 오른 길에 너 뭐 흘렸더라 그 아래. 아, 오빠구나. 너 아까 뭐 이거 네 거 아니야? 얘 나가. 아 이거. 아 진짜로. 널 놔. 아니 야. 앞에. 널 놔. 너 왜? 야 도라이다. 너 저 뭐 하는 거야? 와 이경이는 변함없는 도라이야. 어이 갈비야 너. 야, 몇 살이야? 이미 서로 남의 가서. 표정이. 어 나랑 동갑이네. 갈비면 팔팔. 어. 나라 옆에. 뭐야 갈. 자 우리 토트경 예 아유. 토트경. 토트경. 와. 아 저 너무 저 이제 식스에서 팬이기도 했고 어. 왜 이렇게 못 맞추나 싶기도 했는데 또 다 제가 또 친분 있는 분들이라. 죄송한데 안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내가 안 물어봤어, 이경아. 아니, 질문 깔리겠지. 너 혼자 오프닝을 지금 하면 어떡하니?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네. 저기, 저, 이경이가 네네. 제시를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다 얘기를 했다고. 제가 또 제시 컨트롤 타워예요. 네. 내가 장담하는데 오늘 이경이 제시한테 맞는다. 내가 보기엔 네가 맞는다. 코 조심해, 오빠. 아, 나 코 조심해. 코만 때리지 마. 주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세요. 자, 예, 올게요. 자, 대한민국 대표 음식 김치의 반란입니다. 와, 나 김치 너무 좋아하는데. 어, 김치전 있겠다. 김치전. 야, 김치전. 이거 나 김치 또 너무 좋아하잖아. 전 그 오늘 이런 날씨에는 김치 칼국수 같은 거 있죠? 오, 좋죠. 김치국. 김치전, 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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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올 때 김치전. 아. 막걸리에. 아. 근데 우리나라에 김치 종류가 엄청 많대요. 수백까지 된대요. 나라 씨, 네. 카메라 가리고 있거든요. 아니요, 예. 아니요. 자, 늘리림 한 번씩. 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전복을 품은 김치가 있다. 하루 단 10접시만 파면 신기.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10접시? 근데 이러면 돈이 되냐고 나는 이게 아, 엄청 비싼가 보다. 아, 전복을 품었대요 전복. 전복이 아니, 근데 아무리 이게 비싸도 아무리 비싸도 10개 팔아갖고는 이게 이거 요즘 임대료도 그렇고 이게 감당이 돼요? 어 방금 들었어? 하루 단 10접시만 판매하는 신기한 10접시가 뭐야? 10접시가 어 방금 들었어? 왜 왜? 어, 나한테 너 깐다려. 아 이거 아무리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보다 얘가 오늘 먼저 받는다. 근데 내가 하나만 얘기하면은 이경이가 살짝 욕을 불러 얘가. 아니 얘가 참 열심히는 하는데 욕을 부르더라고 제가. 깐족깐족. 그래.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네. 1년에 드는 김치 재료값만 1억 원. 10종 이상 전국 팔도 김치가 있는 곳이지. 와! 이거는 근데 김치하고 또 고기가 또 아, 궁합이 참 좋잖아요. 아 이거 있을 것 같은데? 1억 원이 뭔지가 알면 될 것 같아요. 1억 원. 재료값이. 1억 원. 근데 김치도 또 여러 가지 뭐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 비싼 거 넣으면은. 근데 메인이 고깃집인데 김치가 저렇게 추가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고깃집이면? 김치에 1억을 1년 동안 들이는 거는. 근데 저 미주 씨 특이한 게 지금 배를 내놓으셨는데 왜 바지를 자꾸 치키세요? 그럴 거면. 그럴 거면 긴 티를 입고 오시지. 아니, 근데 세탁 잘못 본 것 같아. 이경아, 너 맞는다, 오늘 양쪽한테. 미주 방송 최초로 주머니에 손 넣었다, 너. 너 조심해야 돼. 조심해, 오늘. 아, 네. 자, 세 번째 봅니다. 명인 김치의 이유 있는 변신. 통삼겹살 김치찜이 올라간 한국인 전용 피자. 어? 와, 명인 김치. 야, 근데 이거는. 이거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있을 것 같아. 김치찜 어떻게 잘려? 그럼 되게 잘게 잘랐나?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그 전체적으로 제가 식센을 분석을 해봤을 때 네. 일단 마지막 집이 제일 가짜가 많은 편이었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사실 그래요. 왜냐면 처음부터 가짜를 하면 약간 제작진도 조금 스파이다. 아 이제 그만 재석이 형 스파이 좀 시켜줘요. 정말 미치겠다. 아니 정말 미치겠어. 오빠 처음으로 이 멘트를 땄어요 지금 오늘 처음부터.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나 이경이 표정을 봤는데 이경이가 되게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나한테. 왜 왜? 본인이 스파인데? 어 그렇지. 아니 생긴 거 봐도 그냥 앞잡이 상이어서. 아 이거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에. 너 오늘 조심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 3대 1이다. 3대 1. 너 오늘 조심해라.
근데 선생님 그 원래 김치는 저렇게 좀 진열을 해 두시는 거예요? 원래 진열해요. 아, 진짜요? 그래가 낮에 한번 하고 또 저녁에 한 4시쯤 되면 한번 하고. 근데 저렇게 밖에 두면 쉬지 않나요, 금방? 요거는 아침에 하는 거고 이거는 다 묵은지고. 김치를 내 김치를 내가 손이 지문이 안 나고 그래 내가 했다. 말도 못 한다. 내 병 들었다 야. 손가락발 이래 됐다. 이게 안 돼가 맨날 이래가 있다. 손 시러버가. 와, 뭐가 진짜 뭐가 짠지. 어머니 이거 살이 내려주면 됩니다. 지문이 다 다시 돌아왔네요. 지문이 몰라 이제 안 찍어봤어. 저 이분 씨 앉아 있어. 아, 지문이 아, 소투격적으로 궁금했어. 알겠습니다. 저 하여튼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사장님 또 이렇게 아니 왔다 갔다 해요. 진짜 갔다가 가짜 갔다가 이 왔다 갔다 해요. 김치는 확실히 하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외워서 한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아니야, 그건 아니야. 더 연세면 김치 알긴 다 아시죠. 당가 김치에 대해서 당가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다 하니까. 대화하는 게 정말 사장님 같은 느낌. 그럼 어디야? 그럼 어디야? 뭘 어디?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오빠 너무 조급하지 말아요. 진짜. 아, 나 진짜 미치가. 아. 아. 혹시 아드님이세요? 네. 아. 아. 사장님이세요, 그럼요? 우리 막내 아들. 아. 닮았나? 닮았나? 우리 막내 아들이 나이 50인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아들 때문에 내가 일한다.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나는 이제 50살인데. 새롭다. 새롭다. 새로운 해석이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손자. 손자. 우리 손자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다. 김치 많이 드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야, 김치를 일단 한번 먹어봐라. 김치 맛이 어떤가? 어? 어, 아삭한 소리 났어, 방금. 맛있다. 맛있어요? 어떤 거 먹었어? 오이김치 먹었어? 우와! 와, 그거 하나를 다 먹는다고? 아우, 된장찌개 맛있겠다. 어, 진짜 맛있는데? 근데 맛있어. 맛은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겉절이. 어, 맛있는데? 맛은 있는데 양념이 다 똑같아요, 지금. 끝맛이야. 하나의 소스로 그냥 김치만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양념이 똑같다. 어, 양념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좀 짠데? 아, 어쩌? 아니 뭐 그 정도로 짜진 않은데? 김치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아? 원래 슴슴하게 먹어서 그런지 어 엄청 짜네. 재석이 형, 이게 우리 쪽 김치인데 내가 이거 먹고 너무 짰거든요? 봐봐, 야 네가 너무 짜게 집었어. 반만 집어. 반만 집어. 야 반만 집으라고. 그치, 아까 기준보다 조금 이게 아까 짜냐고요. 짜? 좀 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게 경상도식 김치일 수 있잖아. 아니 근데 어. 제가 혼술 할 때 맥주에 김치를 먹거든요. 네. 김치 원래 간이 세. 김치가 별로다가 아니라 김치를 그냥 한 뭉탱이로 그냥 입에 넣잖아요. 김치 사랑해. 그러니까 싸지. 김치 사랑해. 오랜만에 맛집대로 왔는데 저런 친구들 제일 짜증나. 나도. 뭔지 알지? 진짜 너무 짜증나. 너무 짜증나. 너무 짜증나. 너무 짜다 그러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너무 엉망진창이네. 저 왕자님들. 아이고. 어제 고기를 구워봤어야 알지. 고기를 구워봤어야 알지. 아유. 에이, 봐봐요.
애판이에요 여기. 이거 익은 건가? 아직. 근데 오빠 진짜 고기 잘 굽는다. 그럼 이거. 왜냐면 재석 오빠는 고기라도 안 굽으면 안 놀아줬거든. 옛날에 술도 안 먹지. 고기라도 꺼야 사람들이 놀아주는데. 그래 내가 돈 낸다. 이러고 내가 돈 내. 그래 내가 돈 낸다. 이러고 내가 돈 내. 자 이거 한번. 아니 내가 한번 먹어볼게. 오빠 하고 있네. 오빠 씻고 얘기해야지. 씻지도 않고 먹고 있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어디서? 왜 먹고? 씻지도 않았어. 뭐야 이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래. 씻고 나서 얘기해. 권율 너까지 그러게 해야. 아 진짜. 우와 근데 맛있다. 우와. 맛있지? 엄청 맛있어. 우와, 너무 잘 가져. 누가 먹어야 너무 잘 가져. 우와. 자, 여기 쏙 들어가 있어요, 김치. 우와. 맛은 있는데 김치가 고기 맛을 없애버려요. 김치가 너무 세서 고기 맛이 안 느껴져. 아, 그런 거예요? 고기 맛이 안 느껴져. 맛있다. 진짜 맛있어. 없다! 뭐가? 소금 찍어 넣고 짜다 그러면. 너무 찍어. 아니, 본인이 소금 찍어 먹고 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 나는 살인을 맞아. 아, 뜨거! 뭐죠? 얘기해, 뭘로? 나는 살 많은 거. 아, 뜨거! 해줄게. 제시야, 너만 괜찮으면 내가 입에 넣어줄게. 진짜. 이걸 찍으니까 짜지. 아니, 바보 아니야. 너가 많이 찍는 거야. 짜다 짜다면서 왜 찍는 거야, 이거 소금을.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여기. 아니, 근데 이제 봐봐. 환풍기에 기름때가 하나도 없어. 깔끔하잖아. 그렇네요. 그치, 나 디테일하지? 나 디테일하게 보고 있지? 근데 이거 닦고, 선생님들이. 이걸 일일이 다 닦는다고요? 이 사이사이를? 너무 깨끗해. 네. 그렇네. 나 맛있는데?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내가 배부른데 지금 막 고기하고 김치하고 막 들어가. 응? 나 맛없으면 안 먹어, 내가. 아니요, 먹어요. 방송 해야 되니까. 그건 맞지. 너 나만 보니? 네. 우리는 난 너만 바라봐. 가끔 네가 고기를 굽고 이를 쑤셔도. 저 뭘 하냐, 저거. 난 너만 바라봐. 자 일단 우리가 힌트를 좀 알아야 되니까. 아, 이건 무조건 알아야겠다. 자 힌트 걸고 할 게임은 오늘은 초성 답정 너란 게임이에요. 네, 그 새로운 게임이네요. 아 좋죠. 제가 문장 하나 그리고 초성을 제시를 할 건데요. 처음 초성으로 시작하는 이응 디귿을 드리고 제가 드릴 문장은 끝에가 냄새나라고 주면 어디서 이상한 냄새나 운동하고 씻었나 안 씻었나 냄새나 완도산 미역 냄새나 이런 식으로 문장은 부끄럽잖아. 라면 먹고 갈래? 아 부끄럽지 않나? 레몬 부끄럽잖아. 어려워 잠깐. 와 진짜 어렵다. 이게 실제 SNS에서 화제가 되고 젊은이 많이 하는 그래요? 게임이에요. 와 머리 좋아지겠다. 나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해야 된다. 오케이. 자 우리부터가. 자 여기는 제발 믿어주세요. 시작. 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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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어떻게 미음이에요? 야 이게 안 돼? 아니 정말 안 돼?
어쩜 이렇게 잘해? 아빠. 좋아. 정말 안 돼. 너무 티나. 팀 바꿔주세요. 나의 언어 유희를. 오케이. 자, 2번 단어의 끝은 뭐예요? 엄마 보고 싶어. 자, 리얼. 레알. 엄마 보고 싶어. 라, 리, 리지. 아, 몰라, 뭐야. 루, 아, 레아, 루. 아, 라이벌을 못 이겼어. 엄마가 보고 싶어. 네. 라이브 하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오. 3, 2, 아, 아빠, 시간 줬죠? 시간 줬죠? 자, 아니, 잠깐만 있어봐. 아니, 어려워. 롱 타임. 롱 타임. 오빠! 롱이 뭐야? 롱 타임. 뭐야? 이거 왜 안 돼? 아니, 이거 왜 안 돼? 아니, 정말 하고. 롱. 아니 이거 왜 안 돼? 완전 긴 롱, 롱. 우리 누구부터? 우리 형부터? 옥상으로 따라. 제시 옥상으로 따라와. 시작! 기억 유 시작! 가난하면 옥상으로 따라와. 따라와. 슬프다. 옥상으로 따라와. 슬프다. 간, 개. 간, 개. 아, 그럼 안 돼. 옥상으로 따라와. 개놈 프로젝트, 개놈 프로젝트. 말이 땡이네, 말이 땡이야. 잠깐만. 아니, 땡이야. 왜? 아니, 땡이야. 왜? 아, 이거 돼, 그럼 우리도 한다. 그래. 저, 나부터 할게, 나부터. 이 중에서 누가 일부러 틀린다. 그럼 걔 스파이야, 무조건. 무조건 우리가 여기는. 제대로 무조건이다. 내가 하나만 말해줄게. 우리 이번에 잘하는데. 이번에 스파이네. 내가 먼저. 만약에 이번에 내가 못해내면 진짜 욕해. 진짜다. 진짜다. 오빠, 제 선배님. 오빠. 내가 이번에 못하면 귀에다가 해. 진짜 이거 나는 욕먹어도 싸. 오케이. 아니 진짜. 상처받지 않지. 이건 내가 욕먹어도 싸니까. 오빠 진짜 욕해. 심장아 나대지 마. 준비 시작. 이응희 시작. 영화 같은 일이 나한테 벌어졌어. 어, 심장아 나대지 마. 어허! 심장아 나대지 마. 3, 2, 1. 우하! 야! 야! 우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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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 사람씩 해. 한 사람씩 해. 잠깐만 한 사람씩 해. 오케이. 그렇게 덜 떨어져서 되겠냐고. 이해다 뭐 하는 거야? 쌍욕. 나쁜 말 하는 거야. 오빠 나도 할래. 들어와 제시. 와, 들어와. 아 제시. 제시 보여줘 네가 누군지. 아 제시. 제시 보여줘 네가 누군지. 나 들렸는데 진짜 상. 아니 너 뭐라 그런 거야? 오빠 웃겨. 웃겨. 여기 있는데 들리잖아. 묘한데? 여기 있는데 들리잖아. 칭찬한 거구나. 네, 칭찬한 건데 앞에 뭐가 많았어. 아 진짜? 만약에 우리 안 되면 우리 귀 한 번 더 주세요. 왜냐면 저 한국말 잘 못 되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외국인 전형 있잖아요. 여기는 설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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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설렌다. 근데 누구부터 누구부터? 나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시작. 이응 이응. 시작. 설렌다. 또. 에라 오. 아 진짜. 야 너무 설레 보여. 너무 설레. 아 왜 왜? 우와. 우와. 우와 설렌다. 오케이. 우와 설렌다. 오케이. 이 와중에 설렌다. 오케이. 어 좋아. 응애 소리 들으니까 설레네. 우와. 이제 인정. 아빠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응애 소리 들으니까. 오케이. 인정. 자 인정. 자 1팀한테 힌트 드릴게요. 여기 성공.